모조리 도륙을 내구양할 것이다. 영부는 우리 일본군을 공격하려 들진 않을게요. 조선군은 고립이 되겠지. 우리 허계 외군을 쫓으려 하신다면 황상께 고할 수밖에 없사옵니다. 어찌할 이순신이옵니까? 나를 감내할 재간이 내겐 없어. 왕을 능멸한 죄인을 버리는 것은 그 다음에라도 늦지 않아. 적을 눈앞에 두고 어떤 경우에도 공격을 하지 말라니 명나라 유정 장군의 명령이시오.